투쟁에 동참하신 윤정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하려면 좀 세게 해주세요. 윤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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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는 대한 애국당 당원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대한 애국당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당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 애국당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 윤창중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3개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설은 폭염이든 뚫고 광장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원천 무효라고 소리 지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항했던 지난 1년 3개월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윤창중 박근혜 대통령의 제2호 인사 그러나 저 종북 친북 반미 그리고 윤창중의 갑작스러운 부상을 시기 질투했던 친박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당하고 생매당 당했지만 저 윤창중은 다시 돌아와 서울역 광장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20대, 30대, 40대를 포함한 전 국민이 다시 애국심을 생각하면서 좌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를 마침내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찍었던 20대, 30대, 40대가 문제를 찍은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정도로 지금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서울역 광장에서 저 윤창중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문재인은 완벽하게 몰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지난 8개월 동안 한 일이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대한민국 형무소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참여했던 관리들을 감옥에 꽉꽉 쳐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좌익 국대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토록 말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란 이름의 좌익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좌익 독재자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재자인 평양 김정은과 손을 잡고 평창 올림픽 때 태극기를 내던지고 김대중 노무현의 상징물인 한반도기를 들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은 권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총궐기 해야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평창올림픽이란 것은 대한민국의 좌파 독재자 문재인과 북한의 악랄한 독재자 평양 김정은이가 서로 손을 잡고 짜고 치는 구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문재인을 찍었던 20대, 30대, 40대 열혈 문발들이 지금 거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문재인은 빈 껍데기만 남고 완전히 몰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과 김정은, 서로 손잡은 김정은과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공동 묘지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치고 있는 우리 태극기 세력이 반드시 평창 올림픽이 문재인과 김정은의 공동 묘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문재인 씨에게 엄숙하게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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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전 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안달하는 정치 보복, 적폐청산이라는 정치 보복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의 대한민국에 과연 어떤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서는 평창 올림픽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윤창 중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곡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태극기 세력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결집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하루빨리 보수 우파 정권을 다시 세우는데 우리가 총 권리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 애국당을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 서울 1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태극기 집회가 하나가 되어 문재인 정권 타도에 앞장설 것을 여러분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히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치는 양지가 음지되는 것이고 음지가 양지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신앙처럼 믿으면서 이 어려운 시련기를 담대하게 헤쳐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